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굉장히 편하게 있는 와중에 재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생태계 교란종인 오렌지 클라키를 제가 많이 잡아다가 퇴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생태계 교란종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열대어인 구피가 그렇게 많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구출 겸 퇴치 작전이겠죠?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오자마자 가재 한 마리가 있는데 한번 밀어서 잡아볼게요. 와, 진짜 있네. 와, 바로 들어왔어요. 자, 우선 한 마리. 와, 우선은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다. 추운데 어떻게 살아있냐. 이 친구가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되어 있는 클라키예요. 여기 구피 치어들 보이시나요? 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다 살려줄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이제 관상용으로 이런 호수나 공원 작은 연못에 구피들을 일부러 방류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례를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한데요. 여기는 지금 별로 안 보이는 건데 저쪽 가면 엄청 많이 보여요. 와, 오자마자 우선 가젠 한 마리 잡았고 여기 지금 화이트 클라키가 한 마리 들어갔는데 얘는 꼭 잡고 싶다 뭔가. 아, 이제 따잡고. 구피 엄마, 우선 엄마 한 마리 잡아갈게요. 와, 진짜 구피가 이런 연못에 있다니. 우선 빨리 담아가겠습니다. 와, 치어들도 엄청 잘 잡히네. 와,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화이트 클라키는 제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저 오자마자 덩그러니 있어서 바로 잡았고요. 도망가기 전에 지금 이쪽에 보면은 구피들이 이거 저기 숨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이야. 와, 진짜 단 한 번 만에 이렇게 잡았어. 와, 근데 이거 무슨 구피냐? 이거는 딱 봐도 관상용으로 또 보라고 넣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열대어다 보니까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연못에 풀어졌다가 번식이 많이 되고 해서 뭐 좋기는 한데 이제 추워지는 이 초겨울쯤 되면은 몽땅 죽는다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생명 경시거든요. 그냥 이대로 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쌍하니까 조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번만에 어떻게 이렇게 잡히냐? 쟤는 왜 있는 거야? 생태계 교란종인데 이 화이트 클라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 이곳 왜 들어가 있을까요? 누가 아니면 키우다가 풀었나?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진짜 만 마리 이상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구피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열대어가 있다는 소문에 한번 갔었는데 실제로 진짜 열대어가 잡힌 곳 지금도 대충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제가 또 대고 그냥 또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와, 저기 진짜 많아. 미쳤어. 이렇게 작은 수로인데 이렇게 많아? 야, 이거는 확실히 구피천과 다른 구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쌍한 녀석들, 지금은 굉장히 좋겠지만 겨울이 어쩐다냐. 이 친구들을 제가 일주일 한 달 내내에도 못 잡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와,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또 골드 색깔도 있네. 보이시나요? 자, 우선은 이제 말없이 우선 잡고 나서 제가 또 설명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냥 다 넣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세 번 만에 이만큼. 와, 여기 해야겠다. 여기 엄청 많다. 자, 이렇게 대고 발로 살짝만 해도 들어가라. 이렇게만 해도 이만큼. 와, 진짜 여기가 환경적으로는 구피들한테 굉장히 좋은 서식처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라는 거, 곧 있으면 죽는다라는 거, 그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뿐이지 생태적으로 너무 좋네요. 진짜로 아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울시에도 제가 구피들이 많이 방생이 되고 관상용으로 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눈도 즐겁고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일회용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다는 게 조금 그래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황금 구피 또 심지어 엄청 커요. 자, 이쪽 해서 그냥 몰아보기만 해볼게요. 와, 진짜 미쳤어. 네, 확실히 여기에서 구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물고기답게 누구나 손쉽게 키우고 이렇게 번식력이 많다라는 거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입증이 될 정도만한 수가 있네요. 근데 사실 구피를 제보로 받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얼떨결에 구피가 있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오자마자 잡았던 생태계 교란종인 바로 클라키가 문제인데 이 클라키 같은 경우에는 육지성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땅을 파고 동면도 가능한 종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렌지 클라키랑 화이트 클라키 또 노멀 클라키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한번 그걸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겸사겸사 구피를 한번 좀 잡아갈 계획이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그냥 한번 뜨기만 해볼게요. 물에 안 들어가고
그냥 물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가재가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있죠? 아, 저건 잡아가야겠다. 구피도 구피인데 얘네는 더 심각한 거거든요. 와, 또 이렇게 하면 또 잡히는데 엄청 크네 또. 와, 미쳤다. 또 구피가 많다 보니까 얘는 또 탈피를 또 심지어 했네요.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 구피를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뭐야? 진짜 있다. 와, 와, 흙탕물 됐어. 아, 진짜 있네. 이게 무슨 가재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몸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대충 봤을 때 미스테리 가재 아니면은 뭐 클라키 종류 같은 그런 발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마리 또 있거든요. 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구피는 제 손으로는 뭐 제가 할 수 없는 선인 것 같고, 가재라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가재가 진짜 있어요. 와, 여기 있다. 여기. 나이스. 잡았다. 가재 잡으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은 좋네. 제가 아무래도 생태계교란 좀 퇴치작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오렌지 클라키랑 노멀 클라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노멀 클라키는요,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 말하면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던 그냥 미국 가재입니다. 미국 가재. 와, 이 시기에도 가재가 탈피할 정도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아, 이게 많이 숨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찾냐? 이것까지 해집으면 좀 그렇고. 자, 우선은 가재를 잡읍시다. 와, 근데 이게 그나마 인공 연못이어서 다행이지, 이게 자연이었다고 하면은 사례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변색의 클라키가 또 나왔다. 또 뉴스 나오고 난리 나겠죠 또. 와, 얘는 진짜 무슨 구피지? 그냥 너무 쉽게 잡히죠 여러분.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자, 여러분들 탐사는 종료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진짜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 아래에 다 숨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아쿠아거든에서 우리 작가님들이랑 만들었던 그 수조에 키울 예정이고요. 구피들은요, 와, 근데 구피가 이거 무슨 구피죠 여러분들? 약간 기형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지금 가재가 지금 몇 마리 잡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진짜 주작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 지금 보시면은 클라키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도 안 할 뿐더러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있는 현장 그대로 제보 받고 오는 건데, 다는 못 잡았겠죠 물론.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 5마리 잡았나 그럴 거예요. 심지어 색깔도 특이한 것까지 나왔고. 이 친구들은 지금 미안하지만 걸러서 생을 마감시킨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랑 또 구피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하는 와중에 좀 보니까 정말 많고 화려한 구피들도 좀 많고 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혹시나 진짜 송사리도 있을까 했는데 송사리는 없었고 죄다 구피였습니다. 이 구피들이 좀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한두 마리는 좀 죽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만 마리 이상 있지 않을까. 또 치어, 유어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고요. 성어들이나 이런 제가 안 가본 부분에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피들이 사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에는 좀 좋게 말해서 방생이었는데, 사실 방생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그냥 자연에 있는 개체들을 뭐 구출했다가 아니면 자연에 있는 개체를 잠시 보살폈다가 방생하는 거는 뭐 모를까. 이 구피라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살 수 없는 열대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자체는 방생보다는 유기죠. 그리고 유기라는 거는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유기를 하는 분들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그냥 이유 없이 죽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선은 정리를 좀 계속 해볼게요. 여기 진짜 많아요.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거기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인공 연못인데 뜨거운 물이 나와주기를, 그걸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키울 수 있는 만큼 잡아온 거고. 아, 근데 키울 수 있는 만큼 잡아온 거 이상이네요. 이 정도로 많이 잡았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거 언제 나왔냐. 분류도 해야 되고 산소 켜줘야 되고. 자, 아무튼 더 충격적인 거는 이 구피들도 유기당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잘 맞아가지고 거기서 좀 살아가는 거지만, 또 레드 클라키로 추정되는 친구, 오렌지랑 그 다음에 화이트 클라키까지 해서 생태계 교란종까지 지금 유기가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안 지켜지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고 점점 법적으로도 강화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고요. 와, 여기 밑에 더 많았네. 이따가 클라키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물은 제가 이틀 전, 하루 전 그쯤에 받아놓은 물인데 하루 이틀 정도 됐어요. 여기다가 염소 제거만 했고 물잡이가 된 물이 아니에요. 그냥 수돗물인데 임수로 여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아마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맡은 천천히 해주고 옮겨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얼리고 폐사한 개체들을 지금 다시 가져왔습니다. 물론 클라키들이 조금 생명력이 강해서 다시 좀 꿈틀꿈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확실하게 했고요. 지금 이 오렌지 클라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한 게좀 날라가서 그렇지만 이 친구도 거기서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클라키, 진짜 오렌지 클라키, 그리고 레드 클라키, 노멀 클라키, 뭐 그런 친구 같은데 뭐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클라키가 나왔습니다. 세세결란종이 거기서 나오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여러분들 제발 사육하시던 개체들 이곳저곳 절대 유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거 걸리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 그냥 반려동물로 키우면 굉장히 이쁘고 좋은 생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이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도 오고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구피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얘네들 보니까 일명 막구피라 하나요, 이런 거를? 좀 색깔이 다 달라요. 좀 약간 황금색 구피도 있고요. 그리고 수족관 가면은 보이는 그런 흔한 구피들 색깔이 있는데, 저 구피 종류는 잘 몰라가지고 모프는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히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확실히 사육하던 개체들을 유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구피들은 번식 능력이 확실히 좋아요. 이렇게 배부른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새끼를 출산을 할때 적으면 한 20마리에서 많게는 한 50에서 70마리도 출산을 한 번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이 엄청 다양하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 거예요. 아, 우리 구피들 여기 연못에 들어가면 굉장히 잘 살겠지, 잘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생태를 알고 보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잘살수 있는 환경이지만 겨울에는 다 얼어서 죽는 그런 운명인 거죠.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힘이 빠지네요. 항상 노력한다고 유기하지 말자, 방생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곳저곳에서 제보가 들어오면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자연에서 나오고 심지어 뭐 군붕어로 나오는 적도 있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무튼 이렇게 한번 퇴치를 해봤고, 그리고 구피는 구출을 한번 해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 하지 말아주세요. 이 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 키우시면서 책임감을 길러야 될 거고, 진짜로 생명을 그냥 단순 호기심이나 아무렇지 않게 장난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많은 구피들은 제가 최대한 잘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부분은 제가 아는 수족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겸 해서 좀 떠다 드려야겠네요. 이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폐기 처분하도록 하거나 먹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있네. 와, 여기 뭐야? 진짜 있다. 와, 아, 깜짝 놀랐어.